안녕하세요. 유미 리주원입니다. 오늘은 지금 2018년 마지막 날을 이틀 앞둔 날입니다. 앞으로 2019년이 되는 날까지 이틀이 남아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신년을 타로 카드나 아니면 사주로 가장 많이 보러 가거나 아니면 한달 내에 앞으로 더 많이 아마 보러 가게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타로나 사주나 이 업계가 지금 성수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를 드릴 것은 타로에 대해서 지금 좀 관심도 많이 묻고 실제로 공부하려는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타로 카드를 잘 배울 수 있냐 아니면은 타로 카드를 척척 잘 맞출 수 있냐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타로 카드 잘 맞추는 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타로 카드 상담을 한 지는 한 1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타로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맞추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술사마다 자기들이 가진 어떤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우선은 제가 타로 카드를 잘 맞추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가장 큰 방법은 내 스스로가 체험하여서, 그러니까 체험적 진실입니다. 제가 제 카드를 배워서 그 카드를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켜서 맞는 것을 보게 되게 되면 우선은 거기에 대해서 아, 타로가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것에 앞서서 우선 저는 술사들이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그 적용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어떤 타로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술사들에 따라서는 자신의 운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견해라고 봅니다. 우선 우리가 타로 카드를 배우고 사주에 입문하고 그렇게 계속 이제 공부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선 첫 번째로 저는 해야 할 일이 자기 개인에 대한 운의 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타로 카드를 배우고 사주를 배우면서 자, 나에 대해서 적용하고, 그 다음에 내 주변, 내 가족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 맞다. 아, 이것은 맞더라. 이 카드는, 이 카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첫 번째 들고 있는 이 카드가 유니버셜 웨이트의 전차 카드, 7번 전차 카드입니다. 전차 카드의 대충적인 키워드는 이동, 전진, 이사, 저돌적으로 일하는 모습, 그리고 남성이 다가오는 모습. 어쨌든 이 7번 메이저 카드 7번은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고 거기에 이동과 변동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처음 배웠을 때 우선은 이 7번 카드의 다양한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그 속에서 나는 이 카드가 뜨니까 어떤 사람이 오더라, 어떤 남자가 오더라. 또는 나는 이 카드를 뜨니까 진짜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더라. 이런 걸 통하여 술사가 자기 자신만의 어떤 키워드, 자신만의 적용하는 어떤 키워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키워드를 가진 것을 통하여 상담자에게 확인을 하고 그게 상담자에게 적중함으로 해서 계속 그 진실을 익혀서 나가는 것이 가장 적중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두 번째는 적중률을 높이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우선은 자기 운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로 카드를 우선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유니버셜 웨이트죠. 그러니까 타로 카드의 거의 베이직인데 이 카드를 자, 키워드별로 익히게 됩니다. 키워드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인터넷이나 동영상이나 굉장히 많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픈이 되어 있고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가진 어떤 진실이라고 계속 주장하지만 라고 보는데요. 거기에 가장 적중률을 보이면서 익히기 쉬운 게 뭐가 되냐면 데일리 리딩입니다. 매일매일 보는 나의 운에 대한 점검입니다. 자, 저는 제가 데일리로 운을 점검하는 것은 모두 다섯 장으로 카드를 뽑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데일리 리딩은 오늘의 에너지를 뽑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이 나왔다면, 자, 사람은 누구나 그날그날 우주의 기운이 있어서 그날그날 기운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기운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오늘을 잘 살기 위한 처방전이 뭐가 되느냐. 자, 두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자, 일진으로 세 장을 뽑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 카드에 나오는 자, 이 카드는 저는 힌트 카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람이 뽑는 게 아니고 저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카드 두 개를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앞뒤로 내어서 이렇게 보게 되죠. 자, 되고 자, 오늘의 에너지를 뽑고 자, 그리고 상승 에너지를 뽑고 그리고 제가 다섯 장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데일리 리딩을 보게 되면 다 보여주지는 말하고 오늘의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다 보여주지는 말하고 하고 그 속에서 지식적인 것을 보여줘라. 이렇게 데일리의 어떤 마지막에 소드 에이스가 뜻습니다. 오늘의 리딩 카드에. 그래서 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힌트 카드에서는 나중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펜타클 에이스까지 떴습니다. 그래서 이 데일리 리딩이 사실은 저는 타로 공부의 첫 번째이며 타로를 잘 보는 방법의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타로를 우선은 매일매일 봄으로서 가까이 할 수 있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내 지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데일리 리딩을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는 일주일이라는 운을 뽑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주운 뽑는 법이 있고 그리고 주운이 또 모이게 되면 달운을 뽑는 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운이 모이게 되면 연운을 뽑는 것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타로 카드라는 것은 자, 텍스트에서 전통적인 방법은 타로는 점입니다. 점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어떤 압력이라든지 우주의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기운들이 전부 다 78장의 타로 카드 안으로 들어와서 그 카드를 그 시간에 찾아온 손님이 거기에서 자기에게 애정운이든 아니면은 금전운이든 아니면 승진운이든 그리고 이직 이사운이든 직접 손님이 뽑아내게 되는데요. 그 카드를 그래서 6개월을 가장 적중률을 보이는 걸로 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타로 카드를 한 10년 뽑아본 결과 우리 술사가 지정을 해서 1년 뽑는 운은 거의 적중률을 1년이라는 운을 뽑는 것은 적중률을 보이게 되고요. 거기다가 저희들이 한 번씩 술사들이 해보는데 공급의 질문도 사실은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로 카드에 입문하면서 내가 카드를 잘 익혀서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첫 번째 질문,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해보면 이상하게 가장 첫 번째 뽑았던 그 세 장의 카드가 정말로 적중이 된다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우선은 카드 공부 잘 하는 법, 그 다음에 카드 적중률을 보이는 법, 이거에 대해서 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속에서 가장 잘 보는 것은 내가 그 카드가 맞더라 하는 그 체험적 진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생활 속에서 내가
항상 체험을 하고 그것을 상담자에게 적중을 할까 적중을 시켜서 그 적중에 대한 어떤 감각을 익혀내고 그리고 우리가 술사로서 다양한 인생 경험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 상담을 하게 되는